수산시장 분위기는 무겁습니다. 시장 상인들은 손님의 발길이 끊길까 걱정하고 있는데요. 쉽게 가실 불안감이 아니겠죠. 수산업계는 정부에 더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. 류선우 기자입니다.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오늘 오후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. 벌써 상인들 얼굴엔 그늘이 드리웠습니다. 계속 한 3개월 전부터 좀 많이 줄었지. 계속 손님이 없어. 걱정되지. 오늘 뭐 1분에 1시에 뭐 그거 한다며. 30몇년 장사한 중에 제일 안 됐다. 횟집도 상황은 마찬가지. 방류한다고 딱 나오고 나서부터 완전히 65%가 줄었어요. 네, 월요일부터 100만 원을 못 팔았어. 하루에. 이렇게 팔아본 적이 없어요. 새해 못 팔아도 200 팔았는데 월요일날 70, 화요일날 80. 산지에서도 식품 유통업계에서도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주 4회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.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. 믿을 수 없죠. 이제 안 먹을 거예요. 비가 오면 안 먹는데 그래도 오늘 일부러 왔어요. 그거 내보내기 전에 뜬다고. 수산업계는 정부에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. 모든 바다에서 잡아오는 고기가 급력 거쳐서 출하되도록 하는 걸 시스템을 갖추고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예. 방류되는 모든 해류를 따라오면서 모니터링해라. 아, 실시간 모니터링. 4시간.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노량진 수산시장의 일평균 수산물 거래량은 12.4% 줄었고 2013년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수산물 소비가 각각 40%와 20% 수준으로 줄었습니다. 업계는 당시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.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.